단순 시제의 마지막 미래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래 시제에서 대표적인 형태가 will plus 동사 원형 또는 be going to plus 동사 원형이죠. 자,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will과 be going to 의미상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서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짧은 두 대화를 볼까요? 자, there's no milk. 자, A가 우유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근데 한쪽에서는 really? I'll go. 자, will 쓰면요. 그 말하는 시점, 대화 시점에서 가서 사올 것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없어? 그럼 내가 지금 사올게. 이런 뜻이 되죠. 그런데 I'm going to라고 하면 이거는 이미 없는 걸 알아서 내가 사오기로 마음 먹고 있던 중인 거죠. 마침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내가 내다 있다. 사올 참이야.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I think Mark will be late. 마크는 늦을 것 같아요. 자, will을 써서 개인적 의견이나 판단이나 직관에 근거한 막연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예는요. Mark is going to be late. 마크는 늦을 거예요. He called me and said he was on his way. 그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거죠.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그가 늦을 거라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be going to를 쓰면 구체적인 정황이나 징후에 근거해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서 얘기할 때쓸수 있습니다. 자, will은 또 앞으로 일어날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도 쓸수 있어요. The sun will rise tomorrow. 내일 태양은 뜬다. 내일의 태양은 뜬다. 이런 뜻이요. 또 약속이나 본인의 의지, 어떤 요청이나 거절, 제안의 의미로도 will을 쓸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I will help you. 난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will you help me?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면 어떤 제안 또는 요청의 의미가 될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will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과거, 미래의 단순 시제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법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